안녕하세요. 저는 가발라라에서 여성 헤어 담당을 하고 있는 헤어 디자이너 오케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발왕과 가발 착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발망을 착용하시기 전에 두 손을 벌려주시고요. 이때 굵은 밴드 부분이 아랫방향을 향하도록 하시고 모기로 걸쳐 놔주세요. 그런 다음에 굵은 밴드 부분이 이마 라인 정도로 당겨주세요. 이때 귀 라인은 망이 접히지 않도록 보이게 귀 뒤로 망을 넘겨주세요. 주머리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발의 자발이 가운데로 볼록하게 나오게끔 붙이는 평평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긴 머리인 경우에 한번 묶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교차를 해서 두 번 정도 망을 묶어주세요. 가발 착용에 앞서서 가발라라에서 배송이 가면 많이 보셨죠? 급배송 부탁드립니다. 문구가 있고요. 안쪽 내부를 잠깐 공개하자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가발을 뜯어서 착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발 착용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포장된 폴리백을 뜯어야 되겠죠. 이제 가발을 공개합니다. 보면 겉부분에 망이 있죠? 전혀 불필요한 거고요. 가발을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빼주세요. 안쪽에 탭도 빼주시고요. 이 가발은 처음 배송되어 갔을 때 모발이 안쪽으로 말려있어서 이거 웨이브 머리인데 웨이브가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우선 한번 힘껏 잡고 털어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떠세요? 네, 가발 착용에 앞서서 이제 자신의 두상에 맞게 가발 사이즈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안쪽을 보시면 S자 고리가 있는데요. 보통 평균 여성분들은 안쪽에서 두 번째 칸에 걸어주시는 게 머리 망고하셔야 하니까 가장 적합하게 맞아서 안쪽 두 번째로 걸어보겠습니다. 가발을 착용해볼 건데요. 일단 힘껏 털어주신 후 가발 S고리를 자신의 두상 크기에 맞춰서 사이즈 조절을 하신 다음 착용을 합니다. 착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발 안쪽에 가운데 중심선에 한 손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목 부분에 한 손을 갖다 주시고 이마 라인에 잡아주신 후 가발을 뒤쪽으로 최대한 쭉쭉 당겨서 밀착을 시켜주세요. 찢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밀착을 당겨서 시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울을 보시고 앞부분의 균형과 옆부분의 균형을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동선을 잡으시고요. 안쪽으로 구부려주세요. 동선을 구부려주셔야 가발이 안정감 있게 메모리 같이 들뜨지 않고 좌우 균형도 맞으면서 예쁘게 씌워줍니다. 근데 동선을 못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동선 안쪽을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발 안쪽을 보시면요. 귀 부분 양쪽에 들어가 있는 철심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동선이에요. 보이시나요? 동선을 구부릴 수 있게 안쪽으로 구리선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을 구부려주셔야 가발이 들뜨지 않고
안정감 있게 옷을 착용이 됩니다. 웨이브 가발 같은 경우 처음 받으셨을 때 웨이브 컬이 안 보여서 없어 보여서 사진하고 너무 틀리다, 모델 컬하고 왜 이렇게 틀리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당연히 중요한 건 털어주시고 착용을 해보신 후 포인트를, 컬의 포인트를 주실 때 제가 간단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아까보다 털었기 때문에 확실히 컬은 많이 살았어요. 이 부분은 뿌리빗이나 손가락을 이용해서 털 부분에 원하는 만큼의 빼꼼을 줍니다. 해볼게요. 네, 본인의 머리 가지고 여자분들이라면 아주 손쉽게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특히 이 텍스처 보브의 특징 같은 경우는 얼굴 옆부분에 있는 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인트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컬을 좀 더 풍성하게, 텍스처를 풍부하게 표현을 하시고 싶다면 손으로 저처럼 이렇게 백펌을 넣어주신다면 모델 컷과 가깝게 본인한테 좀 더 스타일리시한 스타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스타일이 처음이라 다소 생소하시고 뭐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텐데요. 가발은 본인을 좀 더 돋보이게 하는 패션 아이템인 만큼 두 번, 세 번, 네 번 꾸준히 연습을 하셔서 스킬을 쌓으신다면 저보다 훨씬 더 예쁜 멋진 스타일을 만드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가발망과 가발 착용법에 대해서 함께 동영상 강좌를 해봤습니다. 다음번엔 좀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